오늘이 4월 20일이지요. 지구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하기, 매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데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꼭 뭘 붙이면 뒷만 볼까 잘해야 되는데 이곳은 민식이법이 통과돼가지고 10분전에서는 30km 이내로 그리고 일반도로에서는 50km 이내로 할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파주색에다가 저 연 보라색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이뻐.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면은 아름답게 보여요. 아 이게 이거 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을 텐데. 요즘에 중앙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산책도 나오시고 또 가족과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두 가지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멈추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니까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가지고 더 건강하시고 더 아름다운 미래도 설계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생존지명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니야 이터가 좋은 것 같은데 오상헬스케어에서 하고 있던 이런 키트가 오히려 역수입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선도적인 기업이 우리 안양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자긍심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상헬스케어는 24년 동안 축적된 진단시약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외교부하고 또는 코트라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금 현재 약간 키트가 필요하지만 구매가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도 최우선으로 저희가 수출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트가 100명 테스트군이거든요. 100명 테스트군이고 각종 시약을 개발해서 뜻하지 않은 이 역병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인의 건강에 회복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보람도 한편 있습니다. 우리 오상 헬스케어가 저희 안양과 전 상공회의소의 위원이 되는 것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 우리 안양과 전 상공회의소가 이런 좋은 기업, 아주 국제적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오상 헬스케어 회장님한테 좀 적극적인 지원을 보겠습니다. 오상 헬스케어를 방문해 보니까 저도 그냥 어깨가 그냥 등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안양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양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질 뿐이 아니고 또 안양시가 열심히 응원하고 대한민국 응원하고서 이미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만은 더 정말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 되기를 또 안양시가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